삼성생명은 2분기 어닝 쇼크에 주가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. 삼성생명은 2분기 실적 저조라는 악재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호재가 맞물려 주가가 널뛰기를 했습니다. 삼성생명의 주가는 17일 1.31% 내린 75,2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. 장중에는 1.57%까지 상승했습니다. 이날 거래량은 50만 2천주로 전일보다 19%가량 증가했습니다. 삼성생명의 2분기 실적이 저조한 데는 즉시연금소송 1심 패소에 따른 충당부채 2,780억 원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. 2분기 당기순이익은 1,16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5% 급감했습니다. 투자주체별로는 개인은 3만 8천주를 사들였습니다. 외국인은 2만 9천주, 기관은 1만 4천주를 각각 팔았습니다. 삼성생명은 소액주주 비중이 28%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원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